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으로 지금 나온 그 여론조사 조작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와 여론조작은 아주 이제 그 쌍으로 엮어져 있는 거라고 봐지기 때문에 제가 이거 어제 공병호TV에서 이제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거 뭐 잠깐만 언급하겠습니다. 공병호TV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인데 황교안 후보가 2위로 나오죠. 네.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3위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비슷한 조사를 TV조선에서 또 했더라고요. TV조선에서 한 거는 네, 이거는 지금 후보자를 8명으로 다 해놨기 때문에 이걸 이제 내용을 보면은 정확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8개를 동시에 놓고 해야 정확할 텐데 대신 위에 4명은 5만 4천 명, 아래에 이제 또 4명은 7만 4천 명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충분히 감안해서 볼 수도 있고요. 이걸 이제 역산출을 해서 실질적인 또 투표로도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그건 또 일부러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계산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산을 일부러 안 했는데요. 대충 딱 봐도 황교안은 2위입니다. 지금 현재 1, 2위를 다투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의 실질적인 여론입니다. 그럼 TV조선 시청자가 특별하게 이제 황교안을 싫어하는 사람이 맞느냐? 특별하게 최재형을 싫어하는 사람이 맞느냐? 아니,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조선일보를 유튜브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제 그 국민의힘당을 골고루 지지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걸 봐서도 윤석열 1위, 황교안 2위고 거의 1, 2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재 이 여론 조사의 지금 상황이다. 근데 이상하게 TV 아니면은 TV조선에서도 이건 이제 유튜브에서 비공식적으로 한 여론조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여론조사에서는 황교안이 2위로 나오는데 TV에서 뭐 뉴스에서 나오는 거라든지 이런 걸 놓고 보면요. 왜 이렇게 한사코, 특히 네이버에서 간단하게 검색을 할수 있는 네이버에서 뭐 국민의힘 경선 지지율 이렇게 검색을 하면 나오는 수치들이 있습니다. 그 수치들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왜 홍준표, 윤석열, 홍준표가 1위로 나온 데가 많아요? 홍준표는 또왜 띄워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아니, 지금 않습니다. 조슈아님, 여기 한 분이 뭐 정확하게 말씀하셨네요. 여기 보니까, 그 여론조사와 선거 조작은 한 쌍입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주 정확하게 말씀 잘 하시네요. 네. 왜냐하면 이제 투표 조작을 하는 데 있어서 여론조사와 갭이 상당히 커버리면 국민들이 이상하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반대로 봅니다. 이걸 이제 여론조사 그 기관이 선관위와 이제 입을 맞춰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선관위의 힘이 너무나도 막강하기 때문에 여론조사 내부까지도 장악을 했다. 저는 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금 이런 선관위는 여기가 어디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거는 거 네, 이제 여기저기서 좀 많이 가져온 건데요. 홍준표 지지 1등 그런 뉴스를 저도 많이 봤는데 의도적으로 굉장히 그렇게 이 공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 보면은 그리고 이제 방송 토론회 마치고 난 다음에 경선 방송 토론회 마치고 난 다음에 댓글 보면 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민심이 나는 댓글보다도 더 정확한 민심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 댓글을 보면은 어떻게 홍준표 후보가 1등이 되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도대체 나라가 이게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뭐 어쨌든 그 언론사 내부도 뭐 민노총 이제 뭐 언론 노조 이런 것들이 다 장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노조라는 것이 더 이제 그 안에 그 기업 내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뭐그좀그그 회사 측과 협상을 하고 또 올바른 또 업무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함께 또 협의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저는 이런 부정선거에 또 담합을 해가지고 같이 여론조작을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담합을 하는데 거기 뭐 이제 일반 직원들뿐만이 아니고 저 중견 위원 위 데스크까지도 다 이런 노조의 장악에 대해서 이런 어떤 좌파 뭐 전라도 뭐 어떤 그뭐 이런 조작 이런 어떤 그뭐 부정선거에 대한 카르텔에 또 협조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망해야 돼, 망해.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망해야지. 이게 죄를 저지르는 거지 않습니까? 망해야지. 죄를 저지르는 것도 여러 명이 동시에 하니까 죄책감이 덜한가 봅니다. 아, 너도 하는데 아, MBC, KBS에서 하니까 SBS도 하자. 뭐 JTBC에서도 하니까 여기서도 하자. 뭐 다 하니까 이제 TV조선에서도 좀 조작을 하자. TV조선에서는 이것도 왜 내립니까? 자, 이거 있잖아요. TV조선에서 황급하게 내렸답니다. 근데 이게 해명을 한다는 게 선관위가 내리라고 명령을 했대요. 선관위가 뭐 왕입니까? 선관위가 내리라고 해도 이것도 왜 내리, 이게 내리는, 이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선거를 불투명하게 하는 겁니까? 이런 조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많이 해서, 그 뭐 리얼미터나 한국갤럽 이런 데서 얼마나 조작을 심하게 하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하는 충분한 많은 공개적인 오픈 소스 형식의 데이터가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시죠. 길거리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예. 하고 저기서도 하고 예를 들어서 공병호 TV에서 조사를 자체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아 그러면 아무래도 황교안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또 되지 않겠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감안해서 또 보는 거거든요. 근데 또 실질적으로 보면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윤석열이 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도 이런 조사를 하는 것은 민간단체에서도 하고 유튜브에서도 하고 길거리에서도 하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데 왜 이걸 TV조선에서 한 거를 선관위에서는 삭제를 하라고 명령을 하냐는 겁니다. 하는 겁니까?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선관위가 인정을 한 공식적인 인정을 한 리얼미터나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만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왜 이걸 선관위 명령을 들어야 됩니까? 자, 다음 주 좀 넘어가시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 네. 마무리 이제 해주시죠. 좀 흥분을 했습니다만 이제 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 10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방법을 예방하는 방법, 대응하는 방법을 정리를 했습니다만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좀 고민을 해서 이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한 방법인데 국민 여러분들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또 제보도 좀 해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더 지혜를 좀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으면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한 그 내용 방법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적인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뭐 여론조기라든지 법적인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미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첫째로는 이 여론조사 이 자체를 반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여론조사에 맞춰서 부정선거를 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잘 모르겠는데요. 이 여론조사 자체를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물론 뭐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 여론조사 특히 TV에서 나오는 거는 다 가짜가 아닌가 싶고 되도록이면 민간단체에서 최대한 많이 해서 다 이제 많은 단체가 하면은 부정선거에 맞춰서 이런 조작을 한다 하더라도 쉽지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아마도 이런 조사를 좀 차라리 많이 해버렸는지 아예 하지 말든지 이런 생각을 좀 들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선거를 할 때도 며칠 이전부터는 아예 여론 조사 발표를 아예 못 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 규정도 있듯이 아예 여론조사를 하지를 말게 하고 순전히 이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과 그 뭐 말투와 확신에 찬 말투와 그리고 이제 언변과 그리고 이때까지 했던 그 뭐 과거의 어떤 그 국정 수행 능력 이런 걸 보고 국민들이 직접 판단해야지 여론조사로 봤을 때 누가 표가 많이 쏠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나도 이제 될 사람 하겠다. 이렇게 한다는 이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원론적인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이걸 일단은 얘기는 꼭 해야겠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걸 당장 하기는 어렵겠지만요. 그리고 이걸 직접 진행하신 분이 있습니다. 경선 위탁 관리 중지 가처분 소송이라고 이걸 이미 지금 진행을 뭐 했었고, 그 서명도 받았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태우 변호사가 아마 하신 거. 네. 아, 도태우 변호사가 한 건가요? 네, 도태우 변호사가 2,000명의 국민의힘의 책임 당원을 위임받아가지고 도태우 네. 변호사가 이제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저도 이걸 그 신청을 했거든요. 신청을 했는데, 이미 한 이틀 전에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신청은 됐지만은 명단에는 포함은 안 됐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건 상당히 좀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법적인 차원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요. 이거는 제가 그 도태우 변호사가 얘기한 걸 들었는데요.
가처분 소송을 할 때, 지난번 이제 대표,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할 때, 그때도 가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가처분을 할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증거를 가져오랍니다. 증거를 가져오면은 가처분 해주겠다고. 아니, 증거를 하려면 열람을 할 수 있는 열람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열람을 안 해준답니다. 또 열람을 하려고 했더니.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국민의힘당 내부에 얘기를 했더니, 국민의힘당 내부에서는 이미 선관위와 외부 제3업체 그 위탁을 할 때, 제3자에게 정보의 그 공개를 하지 않는 비밀 협약 같은 걸 조항을 다 포함을 했기 때문에 열람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가처분,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가처분을 이미 못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도태우 변호사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른 부분을 추가 보완해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중요하다는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 요목조목 탁탁탁 지적해 주시죠. 네. 그리고 조사 업체를 좀 다른 조사 업체를 이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겁니다. 선관위가 정해주는 업체, 이 업체들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선관위가 이제 그한 곳에 독점을 해서라든지 아니면 이미 어느 정도 입을 맞춘 조사 업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선관위가 사전에 작업을 할수 없는 다른 업체를 국민들이 어떤 뭘 만들어서 좀 선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고요. 모바일과 ARS를 반대해야 됩니다. 모바일과 ARS는 본질적으로 그 구성이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다 컴퓨터와 서버가 위주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천으로 우리 반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방법으로 이 투표를 진행해야 됩니다. 특히 정안 되면 직접 전화를 거는 것으로 하되 이걸 다 녹음을 해서 내가 녹음을 한 것은 내가 나중에라도 추후에 확인을 할수 있는 것이 담보가 된다면 전화로 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허용을 한다 하더라도 모바일과 ALS는 무조건 반대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모바일 투표는 100% 조작이다 이렇게 그냥 보는 게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제가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모바일 투표는 100% 조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단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소스 코드를 공개를 한다면 조작을 할지 하는지 안 하는지의 여부를 검증이 가능하지만 선관위는 소스 코드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4.15 총선 때 소스 코드 공개 안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소스 코드라고 하면 스마트폰에서 들어가는 뭐 PHP라든지 ASP 같은 그웹 프로그램 소스 코드가 있습니다.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서버에서 운영되는 그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도 포함해가지고 그게 나중에 집계하는 거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모든 것다 포함된 소스 코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ALS 투표 참여 후에 모든 그 투표자는 재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투표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만 판단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ARS는 이번에는 2017년도와는 달리 ARS의 내가 투표했는지 여부 확인은 이번에는 좀더 보완을 해서 내가 내 투표를 조작을 하더라도 투표를 잘 됐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안내 확인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이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ARS를 아예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진행 과정을 참관을 해야 됩니다. 전문가를 포함해서. 이 진행 과정을 지난번 이제 뭐 도태우 변호사가 본인 본인의 지인을 통해서 이제 그 참관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참관하는 내용에서 모니터, 큰 모니터 화면만 잘 보십시오. 라는 것이 모바일 투표의 참관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긴 소스 코드 직접 보이지는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그 서버라든지, 현재 이제 진행되고 있는 전화를 걸고 있는 그 시스템이라든지, 이 시스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든지, 그리고 여기에서 그 진행되는 그 중간 과정에 있어서 방화벽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든지, 로그 파일과 그리고 이제 그 방화벽에 있는 그 기록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 일일이 대조하는 일부 구간만이라도 이런 것을 나중에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다 일부 코드를 또 보여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자하는 것이 이게 바로 참관입니다. 컴퓨터가 들어가고 서버가 들어갔다면은 컴퓨터와 서버 전문가들이 참관을 들어가야 되고 그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네트워크 관한 전반적인 부분까지 다 참관을 할수 있도록 전체를 다 열어줘야 된다는 것이 바로 제대로 된 참관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위에 부분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이 관심들, 이런
요것도 해야 된다던데 하면서 선관위 항의를 한다든지 국민의힘 내부의 책임 당원들이 이런 게 위험하다던데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성을 어떻게 담보를 하겠느냐라고 항의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또 있어주면은 이런 조작을 하는 게 조금 더 어렵지 않겠느냐. 분명히 쉽지 않을 겁니다. 막 항의를 많이 하면은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압도적으로 어떤 특정 후보가 앞서게 되면 이걸 조작을 해도 조작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절대 이 조작을 완벽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런 압도적인 표 차이로도 우리가 또 대응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이제 제가 나름 개인적으로 이런 다양한 분야, 제가 분야를 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법적인 부분, 전산적인 부분, 아니면 국민들이 직접 뭐할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뭐 다양한 걸 복합적으로 그냥 쭉 그냥 그 정리를 해봤는데요. 요거를 참고로 해서 더 많은 전문가들 또더각 분야에 이제 저 참여하시는 국민들 중에서도 많은 좀 의견들을 해서 이렇게 하면 경선을 막을 그 부정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좀 의견을 모아서 함께 막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이제 바람입니다. 이렇게 네.